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여섯 번째 경기고요. 김윤중 선수가 잡히게 되면 이제 프로토스 라이너에서는 송병구 선수 혼자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임원규, 이재동 선수가 남아있고요. 2대2 싸움, 두 팀 생존사. 기계 대 기계의 대결이네요. 네, 임원규 선수도 게임할 때 보면 진짜 기계처럼 게임하거든요. 예. 근데 김윤중 선수도 기계처럼 게임해요. 그렇죠. 예, 양 선수가 다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몸이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예, 하는 선수들이라서 예. 재밌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준결승 테란과 프로토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거기서 승리를 거둔 종족과 저그의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역시 계속해서 수요일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윤중 선수가 일단 파일런 위치가 좀 특이하네요. 예, 심시티가 약간 좀 힘들어 보이는 심시티인데 예. 보통 저런 심시티면은 뭐 99게이트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거든요. 예, 예. 저거는 저거한테 대놓고 땡이드라를 해라 예, 이런 심시티인데 예. 좀 더 봐야겠네요. 그쵸, 심시티 자체가 더블 엑서스를 가져가기에 큰 건물 하나 더 지어야 되는 심시티라서 프로토스가 저렇게 심시티를 해버리게 되면요 예. 게이트 포지, 그리고 사이모네스트 코어까지 네. 앞에다 다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그가 만약에 땡이다라를 했다, 그럼 건물 3개 부서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가 되게 안 좋게 출발을 하는데 일단 김윤준 선수의 심시티는 너 땡이다라 해줘. 이런 심시티긴 해요. 예. 자, 그리고 프로브로 상황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맵은 이카루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김윤준 선수는 포지인가요, 지금 일단? 네, 예. 포지. 포지. 이게 위쪽에 게이트 지어도 공간이 질럿 두기로 막히나요? 막힐 것 같기도. 아, 막히겠네요. 네, 막힐 것 같기도 하네요. 질럿 막히겠네요. 네, 질럿 두기로. 예. 아, 예, 죄송하네요. 네.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주차 지각 능력이 잘 없어서 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해철이 펴지 못하게 방해를 해주고 네.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자, 일단 정찰이 원서치가 됐다 계속?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귀찮게 김윤중 선수가 시작하고 있고요. 예, 다른 쪽을 펴고 있는 임원규 선수입니다. 아, 어쨌든 임원규 선수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이 진짜 좋아요. 진짜. 예. 임원규 선수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컨트롤만 좋으면 예, 예, 안 되는데 예. 이런 컨트롤도 잘해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경기 시작부터의 어떤 그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의 그 집중력과 어떤 운영 능력이 저는 임원규 선수가 정말 지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세죠? 이제는 예. 판단도 그렇고 결단도 그렇고 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게 임원규 선수입니다. 이렇게 프로브 잡히게 되면은 예. 또 하나 나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추가적인 뭐 저글링을 찍는지 아니면은 예. 세 번째 처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예.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한 마리 안 나가도 될 거를 나가는 것도 어쨌든 손해니까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정찰길에 나서고 있는데 그걸 또 막아서고 있는 드로즈입니다. 이야. 이러니 뭐 우리가 할 말이 있나요? 잘하는 걸 어떻게?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로 땡이드라를 가지 않을까요? 가도 돼. 그쵸, 정찰을 막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나쁜 판단이 아니죠. 봐, 채팅이 나올 줄 알았어. 미쳤다. 지금 요즘 경기력 미쳤다니까요, 진짜. 근데 프로토스가 지금 또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나가 질럿이 일단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 질럿까지 잡혀버렸다. 와, 그럼 진짜 머리 아픕니다. 예. 그래서 임원규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히드라로 몰아붙여서 게임을 끝낸다든지 아니면 히드라를 살짝만 뽑아놔서 압박을 주고 드론을 생산을 해서 예. 조일장식 히드라 운영을 한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많아요. 자, 일단 살펴보고 있는 원질럿 다시 한번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저 원질럿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 질럿이 정보도 얻어와야 되고 예. 그 정보 얻어온 것을 바탕으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질럿 역할이 중요하고요. 예. 임원규 선수는 지금 드론 하나씩 찍어주는 거 보니까 973의 빌드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야 이거 저 질럿이 지금 컨트롤 잘하고 있는데 저거 또 질럿 못 올라가게 하네요. 드론이 하면. 길막 아니 뭐 드론 같다. 와 못 봤어요. 야 이몽규 이거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김윤중 선수가 눈치를 못 챘다 저글링 히드라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 눈 일단은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렇죠? 예. 자 스타게이트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레어테크라고 좀 생각을 할 만도 한 게 예, 예.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질럿 한두 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질럿 숫자 맞춰주려는 저글링을 찍었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거 지금 김윤중 선수가 눈치를 채려면요 딱 예. 하나예요. 저글링 발업이 안 돼 있는 걸 예.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 방금 저글링 한 마리가 저걸 봤을까 안 봤을까가 의문이거든요. 아, 예. 저 저글링의 한 마리가 발업이 안 되는 걸 봤다면 캐논을 추가를 할 것이고 예. 아, 봤네요. 봤네요. 예. 메인 스폰서이신 루팡님이 오셨네요. 루팡 KCM 종족 최강전 시즌 8주차 경기 보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게 커세어가 날아가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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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히드라를 레어다 그럼 캐논을 취소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험성 캐논이에요. 가서 레어면 취소 그리고 레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면 네. 완성을 시켜야죠. 바로 네. 리버까지 준비. 예. 자 수비를 준비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자. 와. 형님 덕분에 잘 보고 계신데 또 선물까지 또 주시네 율팡님께서. 자 그 와중에 이동규는 또 들어가요. 자 이동규는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크. 자 이제. 예, 예. 제일 이제 전방에 위치한 부분을 예, 예.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팀시티 먼저 예,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이몽규 선수도 자 일단 로보틱 서포트 베이가 완성이 되어 있고 게이트는 일단 깨지겠고요. 캐논이 네. 추가되고 있습니다. 야 이몽규 선수 지금 이제 슬슬 드론을 채워야 되는데 예. 계속 히드라가 나옵니다. 예. 자 오늘 공격적입니다. 이몽규 선수 이러면 이몽규 선수가 상당히 지금 가난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윤중 선수가 빠른 로보틱스 테크트리이기 때문에 일단 김윤중 선수가 나쁠 게 없어요. 예. 자 살펴보고 있는 컷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획득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김윤중 선수가 확실히 유연하게 좀 대처를 잘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컷의 하나로 다 보면서 어떤 예. 상황인지 체크하고 그러면서 리버 생산 테크까지 지금 또 올려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놔둔. 자 코어 돌려주고 있고요. 지금 땡이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급 셔틀이 나왔을 때 견제를 가서 드론들 많이 잡아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콤보로 이어지는 발업질럿 예. 지금 상황은 나쁘지는 않아요. 자 해처리 추가. 이몽규 선수도 이제 드론 조금씩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나왔을 때 예. 이 소모전이나 전투가 가능하게끔 이제 상황을 인프라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몽규 선수도 지금 리버를 본 것 같거든요. 이몽규 선수도 해처리 한 더 가져갑니다. 이몽규 선수. 근데 커세어 로보틱스의 단점은요 실수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게임이 끝나요. 뭐 셔틀이 의미 없이 터진다든지 예, 예. 아니면은 뭐 발업질럿과 리버가 갔을 타이밍에 저그가 잘 째놔서 엄청난 수의 히드라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뭐 프로토스가 일단은 실수를 하면은 바로 예, 기운을 빌드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히드라 잡아줘. 네, 히드라 잡아줘야죠 이거. 네. 예. 그리고 커세어까지 충분히 흔들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리버 스캐럽. 터졌고요. 좋아요. 예. 굉장히 이득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투질러 리버 그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지금 막 이몽규 선수. 오호. 네. 거의 지금 게임이 터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이거 뭘로 잡죠? 이러면서 추가적인 리버도 생산되고 있고 추가적인 게이트웨이에서의 질럿들도 합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예. 투 리버 이 이후에 나오는 게 더 문제거든요. 이러면 아직 킬 네, 리버의 공포가 안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럿은 정리하는데 리버가 정리됐습니다. 이거 스폰인풀까지도 노려볼만 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소검이 돼 있어가지고. 스포니풀 깨지겠습니다! 아, 아깝네요. 한 방이었는데, 딱 한 방이었는데. 예. 아쉽네요. 자, 아무튼간, 김윤중 선수의 찌르기. 근데 이몽규 선수도 지금 피해를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발업질러 리버도 문제지만, 지금부터 한 번이라도 더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복구 안 됩니다. 투셔틀? 투셔틀 리버. 자 이거는 강력한데요. 네. 본진 이거 스콜지가 셔틀 잡지 않는 한 본진 그냥 박살나겠는데요 이거. 그리고 이몽규 선수가 다크까지 다크 했어요. 다크 투 다크에 와 이거 투 다크 이거 뭘로 막죠?
이거 거의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아니 그냥 다크가 보이더라도 지금 화력이 그러니까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 리버가 지원 사격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이거... 접근을 합니까? 레어가 깨지는 이거 레어 깨지죠. 네. 이 정도 화력이면 원다크의 리버라. 네. 경기 터졌는데요? 네, 아까 그 리버로 피해를 진짜 많이 줬어요. 와, 김윤종 좋습니다. 이거 못 덤벼. 네, 못 덤벼. 그러니까 리버 괜히 함부로 덤볐다가. 네. 아, 근데 이게 본진 레어와 스포닝풀 이거 다 깨지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 너무 많이 본 거라서. 자, 뮤탈리스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걸 전세를 뒤집어 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뮤탈리스크 나와도 의미가 없죠. 하이템 플로. 악한, 네. 아이, 김윤종 선수가 생각이 있으면은 공인업은 돌려놨을 거예요, 커세어에. 그리고 뮤탈이면 커세어를 더 찍고 아니면은 안 찍고. 아, 근데. 네, 김윤종 선수가 커세어를 꾸준히 생산을 안 했더라도 미래까지 지금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예. 뭐 역전이 웬만해선 안 나오죠. 물론 김윤종 선수, 그러니까 이몽규 선수가 정체전에서 역전 많이 보여줬어요. 자, 과연 오늘도 그게 또 나올지. 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몽규 선수. 이전까지 역전했던 그림과는 조금. 다를 정도로 좀 어려운 게 예. 워낙 이몽규 선수가 이제 데미지를 많이 본 상태라서 예, 예, 예. 아, 이 복구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게 뭐 그냥 일반 해처리였다 그러면은 예. 후반을 노려볼 만도 했어요. 불리하지만 근데 레어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예. 예, 이건 레어 다시 올려야죠. 뭐 하이브까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죠. 질러 낙한 그냥 모아서 나가면은 아 이건 끝날 것 같습니다. 탑승? 거기다가 리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성큰으로 시간을 끈다 이런 플레이도 절대 안 되거든요. 어우 저 커세 무서워요. 커세 무서워요. 저것도 공업 커세였네요. 뮤탈 다 죽어요. 뮤탈 싹 녹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말이지. 와, 뭐야? 난 한 놈만 패하면서 뮤탈만 패했어요. 컨트롤. 와, 김인중. 예. 야, 다들 와 이러고 있습니다. 점핑샷 막. 아, 멋있었어요. 예, 예, 예. 예, 진짜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투리버와 함께 갖춰진 프로토스의 병력이 예, 예, 지금 예, 보시면 예. 뭐 질럿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질럿 4기. 그러나 리버 2기와 아칸 2기, 하이테블러 2기. 예. 리버까지. 지금 진짜 병력 규모로 보면은 에이 진짜 별거 아니네. 근데 지금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 이 병력 규모는 너무 세요. 진짜 네. 세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오지 말한데 이보 와 좀 어떻게 잡지? 그리고 지금 예, 예. 커세어가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 오버로드 싹 쓸고 다녀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 김윤중 선수가 어떤 지금 갖고 있는 단점이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일단 리버 1점 스탠. 오히려 낚시가 야. 됐습니다. 낚시가 리버 잡으려다가 아니 이거 그냥 악한 두기, 질러 두기, 템플러 두기, 리버 두기 뭐 다 두기씩 있는데 덤비지를 못해요. 이몽규 선수 진지선언. 김윤중 선수가 이몽규 선수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